Thank you.
네, 지금부터 줄이고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술 많이 마셔주세요. 아, 예! 혹시 본인이 술을 안 드신다, 아니면 차 때문에 못 드신다 하면 옆에 분 사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다 클럽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언드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야 일정이 맞아가지고. 맞네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 예! 이렇게 환대 받을 줄 몰랐고, 그다음에 요새 언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예! 지게네! 지게! 멋지다! 언드 막 좀 보고자 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 이제 대구에서 학교 신도시, 네, 저희 다 모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네, 맞아 사운드 리허설 사운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요즘 제 그 뭐냐 공연을 하면, 네, 트렌드가 사실 기타를 이렇게 올려서 많이 내잖아요. 근데 사운드랑 팀은 접속 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진짜 멋쟁이. 아, 저는 그런 걸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 맞지? 인센스야? 아, 인센스구나. 네, 저희 이제 인센스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고 신도 씨랑 사운드가 좀 죽여줄 겁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신규 앨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올해는 나올 것 같고 그 나오면 또 바로 2020 작업을 들어갑니다. 아, 얘 너무 신나는데. 네, 주위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힙합하는 애들을 허슬한다 해서 음원을 해주는데 인디 애들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저희도 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은 저희 싱글의 전화 신곡 네,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예! 아, 노래 제목은 히타루라는 노래고요. 스바라시. 그렇죠. 스바라시. 스바라시. 굉장하시. 어쨌든 히카루 노래고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들려드릴게요 그냥. 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두 분 남았고요. 아쉬움은 신도시와 사운드가 더 채워줄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는 어차피 그 열을 올리는 정도의 그 정도의 텐션으로 이제 가져가 주시고, 사운드 신도시는 사실은 더욱더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한국보다 그래도 한 세 배는 뛰어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신도시가 대구 대장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두 곡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제 같이 뛰어놀기 좋은 곡으로 딱 두 곡 남겨놨으니까요. 즐겁게 돌아봅시다. 카메라 먼저 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목 빌려드릴 건데, 일단. 5, 6,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요거 따라주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어, 이거 해볼까요? 아니, 나왔어. 그냥 할게요. 대충 옆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주세요. 따라하기 쉬운 게 있죠.
야, 기다려. 하라고. 그냥 하면 안 돼? 아, 네. 마음에 드셨으면 이제 멋있다. 우리 다시 한번 기회 드리지 않습니다. 예!